이 막힌 실수와 관련해서 제가 짝수형의 비극이라는 그런 만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. 2017학년도 수능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. 자, 지금부터 여러분은 2017학년도 수능 짝수형 수험생이에요. 시험지 문제를 다 풀었고, 이제 OMR 마킹을 10분 전부터 시작하는데,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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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, 4번, 4번?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해요. 아니, 4번이 이렇게까지 연달아 나올 수가 있나? 참고로 2017학년도 수능 짝수형에서 4번은 15개인가 14개인가 나왔어요. 거의 3분의 1이 4번이었어요.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평범한 학생들이 이제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. 아, 4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. 뭐 이상하긴 하지만 나의 선택에 확신을 가질 거야. 아니야, 4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좀 불길해. 주구삼창인가? 내가 뭘 잘못 풀었을 수도 있어. 다시 문제를 풀어볼까? 이런 게 겹치다 보면 이런 갈등 속에서 괜히 시간을 날려먹을 수가 있죠.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이제 수능날 저녁에 정답지를 딱 봐서 답안을 체크해보니까 4가 진짜 이만큼 있어. 그리고 4 개수가 뒤에도 엄청 이렇게 몰려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정답 개수 판단법 1, 2, 3, 4, 5가 정확하게 5분의 1씩 나오진 않아도 어쨌든 좀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믿는 학생들. 짝수형 시험지 보면 3분의 1이 4니까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하고 불길하단 말이에요.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. 홀수형 기준으로 답안지를 보면 정답 분포가 그래도 어느 정도 5분의 1 비슷하게 나와요. 그런데 짝수형은 이제 홀수형을 만든 다음에 뭐 선택지를 뒤집는 거잖아요. 뭐 컨닝 방지한다는 목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 개수 분포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짝수형을 받았다. 그런데 특정 선지가 갑자기 미친 듯이 등장해. 아, 그럴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. 정답 개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. 알겠죠? 이걸 뭐 기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딱히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짝수형의 비극입니다. 하여튼 2017학년 수능이 워낙 좀 특이했어서 그렇지 보통 짝수형 시험지 답안지를 보면 이 선지가 한 곳에 좀 몰려서 분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잘 찍으면 대박이죠, 뭐.